이번에 알아볼 영웅은요,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토끼 구출 작전을 뭐라고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끼요? 예.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입니까? 진짜 우리나라예요? 아, 근데 뭔가 좀 약간 귀엽긴 하네요. 그렇죠. 예. 파주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토끼 몰이에 나섰습니다.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우와. 함께 보시죠. 근데 토끼 진짜 빠르던데. 진짜 토끼?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런 도시에서 토끼라고요? 토끼 나온 거예요? 그냥 도로인데? 어디 있어요? 토끼가 어디 있어? 어머, 맞췄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잠깐만, 어디가? 아, 애기는, 또 차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차에다 묶일 텐데, 어떡해. 이게 한 여자아이가 토끼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토끼를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렇게 주저앉고 맙니다. 어떻게 애기야, 살았다. 안 돼, 안 돼. 그래도 안 가네,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 애기가 그래도 교육은 제대로 받았어. 차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애기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가면 또 애기가 다치니까. 그러니까요. 애기는 현명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했어. 빠지는 게 맞아. 집에 어떻게 해. 애기가 어떻게. 아저씨가 나오셨어. 아저씨 나왔어. 아저씨 나왔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떻게 안 돼. 너무 빨라요. 잡아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토끼를 구조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 마음도 모르고 토끼는 엄청난 속도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앙선을 침범하고 버스 밑에 숨는 등등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애기 어떻게 애기 울어. 애기 엉엉 울어. 속상하다. 울지 자기 반려동물인데. 근데 토끼 진짜 빨라. 토끼 빨라? 아저씨도 위험한데요. 이러다가 다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나마 그래도 아저씨는 좀 위험하기는 한데 저렇게 손으로 차를 다 통제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니까 애기가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아저씨도 위험하신데. 여기다 차 앞에 차 밑에 차 아래 있어요. 차 아래 버스 앞에 있어. 저 토끼가 버스 밑에 숨은 거예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안돼. 또 도망갔어요. 제발 도망갔어요. 아저씨 위험해. 진짜 위험한데.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이제 하나둘 동참을 했는데 토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는 도무지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로드킬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 앞에서 그러면 사실 최악의 얼마나 상황. 슬퍼요. 너는 거기 있어. 아빠 너무 속하다. 진짜. 너는 거기 있으라고 애기는. 오지 마. 거기 있어. 진짜 이거 뭐 자식 가진 사람들 부모님들이 보면은 저 마음 너무 졸이면서 보시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진짜. 네. 와 진짜 빨라. 도끼 엄청 빨라요. 너무 고생해. 어떻게 이렇게 안 잡혀.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이 정말입니다. 저 멀리서 엄청난 포스를 풍기면서 한 남자가 등장하거든요. 뭐지. 이분인가요? 가방 벗었어. 짬밥도 벗었어. 달라. 난 남자가 와요. 옷을 레트로 잡으시려고. 오라고. 이분 오라고. 도끼 많이 잡아봤어요.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미 잡은 상황이에요. 이미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그렇게 빨리 잡았어요? 뭐야? 지금 네.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모두가 다 당황하고 있던 그 시점에 네. 저 멀리서 엄청난 포스를 풍기면서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네. 이분이 갑자기 가방과 외투를 벗어서 이 외투로 능숙하게 토끼를 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남자분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이 간절함이 통하기라도 한 듯이 토끼는 무사히 구조가 돼서 다시 아이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이분이 많이 토끼 많이 잡아봤네요. 진짜. 근데 그 알람이요. 컸으면 달랐어요. 네, 그렇죠.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저도 그냥 됐어. 그냥 원래는 뭐 대부분 그렇죠. 위험하니까. 맞아요. 남의 일에 그렇게 진짜 자기 일 포기하고 네. 나섰는데 쉽진 않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일상 같은 일들이지만 저렇게 나서는 따뜻하다. 일들이 그렇죠. 정말 쉽지 네. 않은 일이잖아요. 따뜻해요. 그렇죠. 화면에서 보셨듯이 정말 온몸을 내던지는 분의 옷에 뭐 무릎, 뭐 팔꿈치 아이고. 부분이 전부 망가졌다라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아저씨가 아까 애 조그만 너 오지 마. 그렇죠. 이거 할 때 버스 밑에도 너는 들어가고. 오지 마.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토끼가 잡히지 않아서 구조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제 딸이 생각이 나서 야, 포기할 역시, 수 없었습니다. 역시 아빠의 마음. 아빠의 마음. 똑같아. 어쨌든 우리가 그 아이의 일이지만 그러니까요. 내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무슨 네. 현실감이 없이 약간 동화에서 나오는 맞아, 이야기 같아요. 말이. 네. 아니 그 아기가 놓쳤을 때 그런 어른들의 관심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차에서 내려서 네. 그거를 바쁠 텐데 네. 그거를 도와주다니. 그러니까요. 어른들의 관심과 용기가 진짜 아이의 동심을 지켰다. 네. 이런 맞아요. 게 느껴진다. 이 영상이 많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해. 네.